예수님, 그래요. 우리가 주인공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나인가?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러한 주인공이신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린 사람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세 가지 선물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을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주모 한번 말해볼까요? 향수? 향수를 드렸습니다. 향수? 또 뭘 드렸을까? 향수? 아, 뭔가 귀중한 물건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동방박사들이 모두 세 가지 물건을 갖고 왔는데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뭘 드렸을까? 자, 오른쪽에 있는 동방박사 들고 있는 건 금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황금. 자, 첫 번째 동방박사는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드린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황금을 드립니다. 하고 귀한 선물을 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 향수의 유향.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유향. 두 번째 동방박사는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건데 제사장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대신 기도를 드려주시는 분이었어요. 기도했던 제사장인데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 물약.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몰약. 몰약. 세 번째 선물은 몰약을 드렸는데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약이었어요. 이상하다. 이 몰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몰약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정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걸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이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도 보답으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아까 누구라고 했었지?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뭘까?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약간 강의 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 사연이 알 것 같아요? 개명이? 찬자로 시작하는데 경진이 할 것 같은데. 오! 경진이 맞췄어. 네. 경진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블랙라이트 연습하면서 장갑도 끼고 연습을 하고 글씨도 들고 연습을 하고 파트표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연습을 했던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귀한 선물,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라는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 블랙라이트 공연에다가 할 건데 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